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영 차장님, 자 폴더블폰 관련 시장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점을 좀 주목해봐야 될까요?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폴더블폰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이 선두로 먼저 치고 나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시장용자들의 좀 우려가 있으면서 그렇게 많이 커지진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어쨌든 이 약간 이 폴더블폰에 대해서 인식이 좀 바뀌어서 그런지 경쟁사들이 이제 뭐 애플도 그렇고 구글, 특히 이제 화웨이나 여타 이제 그 중국 기업들도 이 폴더블폰 시장에 지금 뛰어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폴더블폰 시장이 생각보다 좀 더 빠르게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폴더블폰 어쨌든 이 부품 중에서 저는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은 골라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폴더블폰 하면 이제 접히는 폰이기 때문에 접히는 부분, 그러니까 힌지 쪽 부품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힌지 쪽에 어쨌든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 폴더블폰 시장이 커진다라고 하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어쨌든 이 힌지 쪽에서 약간 이 기술력이 좋은 기업들이 대표 기업들이 몇 개 있는데 어쨌든 그 중에 KH바텍과 어쨌든 이 그 파이넴텍 두 회사가 어쨌든 탑픽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이제 외장인지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실적도 보면 지속적으로 성장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일 시장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오면서 상당히 강한 흐름이 나왔었는데 오늘도 시장이 좀 약한 와중에도 이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이 파이넴텍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파인테크닉스에서 지난해 10월에 이 분할돼서 재상장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 파이넴텍 같은 경우에는 내장 힌지 쪽에서의 대표적인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KH바텍과 마찬가지로 이 파이넴텍도 안정적인 시적 성장에 지금 기대되는 기업에다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폴더블폰 시장이 커진다라고 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생각되기에 KH바텍과 파이넴텍 이 두 종목을 이제 힌지 쪽에서의 탑픽으로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폴더블폰 관련주 중에서 힌지 관련한 KH바텍과 파이넴텍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은 이상엽 변호사님. 자, XR 시장이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기술 경쟁도 지금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해야 좋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네, 이번 6월 달에 이제 애플의 이제 MR 헤드셋 출시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거 관심 계속 필요한 것 같은데, 어제 관련된 종목군들을 보면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운텍이 상한가를 보였고요. 뭐 4x4, 선익 시스템, 스코넷 등이 상승을 보였는데,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다음 달 초에 초격차 투자 전략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과 또 이제 XR 기기에 활용되는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기술 확보에 초점이 맞춰진다는 그런 뉴스가 이어지면서 어제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었던 라운텍이 이 관련돼서 상용화 기술에 좀 관련되다 보니까 좀 신규주지만 좀 강한 모습을 보였고 오늘도 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가 최근에 신성장 4.0 로드맵 관련돼서 발표가 있었죠. 근데 이제 6월 달에 디스플레이 세계 1위 제도약 전략을 6월 달에 제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애플도 6월이고 6월 달에 좀 관련된 일정이 모여 있구나라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르면 올해 이제 XR 기기 신제품 출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또 정부가 또 지난주에 6대 첨단 산업에 26년까지 550조 원 투자할 것으로 이제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게 디스플레이 관련된 이슈도 있었죠. 그래서 세계 1위 탈환하기 위해서 62조 원 투자할 거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관련된 쪽 그리고 올해는 이제 뭐 노트북도 그렇지만 OLED의 시장이 좀 크게 성장하는 그런 개화되는 본격화되는 원년이기 때문에도 OLED 관련돼서도 계속 관심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XR 기기 시장이 2년 전만 하더라도 1,100만 대에 머물렀는데 2025년 가면 1억 대에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을 봤을 때는 계속해서 XR 기기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군들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XR 기기 관련 업체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정 사장님. 네,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유니셈 가지고 와봤습니다. 사실 전일 이제 K칩스법이 통과되면서 이 반도체 대기업들의 투자가 좀 늘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장비 업체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쪽에서 스크러버랑 이 칠러 쪽을 공급하는 장비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난해에는 이 실적이 잘 나오다가 지난해 투자 지원 문제랑
그다음에 이제 칠러에 필요한 냉각수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원가가 올라가면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크게 조금 역성장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조금 다른 모습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지난해 실적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지난해 하반기 내내 그리고 올 초 계속해서 주가가 좋지 못했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장 마감까지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15% 넘게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삼성전자에서 어쨌든 이 스크러버 장비 점유 1위 회사인데 삼성전자에서 용인 클러스터 구축에 2042년까지 약 300조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이 시장의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스크러버가 원래 스크러버가 필요한 공정이 증착 공정 위주였었는데 시각 공정까지 확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스크러버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 측면도 있고 또 이제 중국 쪽에서도 디스플레이형 업체 쪽의 매출도 증가가 될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투자가 많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스크러버나 이 칠러에 대한 장비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매출이나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급등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급등을 할 때 외국인들과 기관 쪽에서 이 대규모의 순매수가 들어왔었습니다.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중장기 입평선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 한 단계 레벨업한 주가에서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것 같아서 오늘 가지고 와봤고요. 가격 전략까지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매수가는 7,000원, 단기 목표가는 8,500원, 손절 라인은 6,000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니쌤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스크러버 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가 일고 있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상엽 회사님. 네, 저는 삼성전기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현재 0.07% 거의 뭐 한 보합 수준인 거인데요. 그 삼성전기 이제 자동차용 부품 회사입니다. 더 이상 이제 스마트폰 부품 회사가 아니고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지난주 주총에서 장덕현 사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제 자동차용 부품 회사로 이제 생각해달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작년보다 이제 올해부터 굉장히 자동차용 쪽으로의 관심이 굉장히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전장용 MLCC 매출에서 전장용 비중이 올해 이제 20%를 넘어가면서 글로벌 시장 마켓 점유율에서도 작년만 해도 이쪽이 한 4%에 머물렀는데 올해 이제 마켓 시어 무려 13%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올해부터 굉장히 중요해지는구나. 그래서 이제 장덕현 사장도 자동차용 부품 회사로 생각해 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스마트폰 쪽의 출하량도 상반기엔 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3분기부터 성장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환된다는 점에도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 올해 이제 창립 50주년을 맞는데 이제 뭐 100주년을 기업을 이제 100년 기업을 이제 준비하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좀 자신감 있는 이제 계획을 발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수급이 굉장히 좋네요. 연기금이 어제까지 무려 26일째 매수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달 넘게 지금 매수가 이어지고 있어서 연기금 수급에도 계속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주가는 한 1월 중순부터 좀 개걸음 옆으로 좀 횡보하고 있는데 연기금이 많이 사고 있다는 거 초점 맞추면 좋겠고 그러면 기관 전체만 놓고 봐도 올해 계산해 보니까 어제까지 기관이 올해 들어서 2,400억 이상 매수를 하고 있어서 외국인도 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좀 옆으로 횡보하고 있을 때 좀 개인만 매도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살펴볼 수가 있겠고 가격 전략은 매수 가격은 14만 9천 원 말씀을 드리는데 15만 원 이하에서는 조금씩 모아가는 분할 매수 전략 괜찮겠고요. 목표가는 16만 5천 원, 손절가는 14만 5천 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오늘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15만 원 밑에서 분할 매수 전략 말씀해 주셨고 목표가는 16만 5천 원, 손절가 14만 5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